세 번째 앨범이 나오는데 네네. 이번에 특별한 사람과 함께 했다고요? 앨범이 나오는데 갑자기 타이틀이 바뀌었어요. 타이틀곡이 한 거의 일주일 안에. 심의 문제 아니면 뭐 어떤 문제? 네. 심의 문제도 아니고 싸이 오빠가 계속 바꾸세요. 그래서 앨범 제목이 누나예요. 노래 타이틀 제목이 눈누 난나예요. 예. 그래서 이게 그랬어 나 눈누 난나 이거예요. 근데 이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뮤비를 나보다 조금 더 누나가 나와야 되는데 촬영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. 네. 섭외를 그래서 내가 DM을 딱 효리 언니한테 보냈어요. 유리 씨한테? 유리 씨한테 뮤비 주인공으로? 언니한테 보냈어요. 저도 약간 언니도 미안하기도 요새 바쁘고 맞아 요즘 싹쓸이 바쁘잖아요. 네. 엄청 잘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바로 화제된 거예요. 와, 유리 씨가? 난 좋아, 난 제시 좋아. 있어. 언니, 그냥 언니 존재 자체가 뮤비에 나오는 게 나보다 그렇지. OG 한 사람이, 레전드 사람이 뒤에 쪽에 나오니까 이게 너무 완벽한 분위기라고. 후배 사랑해, 대단합니다. 예. Like, oh my god, 이효리 언니, you know what I'm saying? 깜짝 이효리라고 하셨어? 이씨야, 내가 잘 알지. 뭐야? 우리 누나가 짱이야. 언니 아니고 진짜 의리 있어. 맞아요. 여기 신곡이 나왔어요, 지금? 아까 좀만 보여주세요. 내일 나오는데. 자, 여기서 좀 보여주세요. 자, 네. 자. 유튜브 많이 봤었다고. 여름 느낌 대박이다. 아, 노래 좋아. 그랬어 난 눈을 달라. 와! 야호! 야, 되겠다, 되겠다, 이거. 진짜 핵멋이다, 핵멋있어. 안무를 좀 틀렸어요. 근데 뭐 괜찮아요. 틀린 거 아무도 몰라, 아무도.